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열 차장님. 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 짓기로 했던 공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유는 밝혀졌나요? 네, 아마 이유는 뭐 대충 다 예상을 하고 계셨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초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용보다 원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1조 7천억 정도 들여서 애리조나주에 어쨌든 이 배터리 공장을 공장을 이제 투자 계획을 있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1조 7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 한 종가 기준으로 한 4.6%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40만 원을 하회한 39만 1,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오늘도 2% 가깝게 하락을 해서 약 38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저는 좀 기대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 하락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애리조나주에 투자하는 이 배터리 공장 투자 부분이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나 어쨌든 애리조나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이 아무래도 당근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 당근이나 이제 협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로 어쨌든 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그렇고 애리조나 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크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률 지표인데 실업률 측면에서도 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 유치하는 게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당히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이 상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이런 언론 플레이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측과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LG 엔솔의 이제 미국 투자의 부분이 백지화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수정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당근을 받으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부분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은 단기간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오늘도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 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협상의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태현 팀장님. 자, 원전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서 원전 얘기를 너무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에너지 이슈가 이제 시장이 좀 화두기 때문에 에너지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풍력 얘기도 하고 이제 태양광 이제 원전 얘기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탈원전을 폐기를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 그 바라카 원전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한전 기술이랄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 원전이 됐든 체코가 됐든 폴란드가 됐든 이 수술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이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된 어떤 시세는 또 강력하게 좀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제 체코와 어떤 원전 관련 회담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는 이미 또 원자력 회담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코 쪽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창양 그 산업부 장관이 첫 해외 출장지로 이미 체코를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체코 수주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한수원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체코에 대한 부분들을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 프랑스 3파전인데 뭐 공동 수주가 거의 되지 않을까 좀 봐진 상황들 속에서 단독 수주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게 산업부 외에도 한수원이라는 방위사업청,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한전KF사 같은 이 공공분 기업들도 현재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시공을 담당할 뭐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이제 팀코리아를 꾸려가지고 현재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11달까지 입찰 제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확정은 2024년 3월달 이후에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원전 모멘텀은 그때까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이 폴란드 쪽에서 어쨌든 원전 이
건설에 대해서 공동 투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1%는 뭐 SPC 방식으로 폴란드가 가져가게 되고 49%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가 그러니까 수주하는 기업이 가져가길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수원이 강력하게 어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여기까지도 한번 그 방점을 찍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체코든 폴란드든 이제 앞으로 프랑스도 예정이 돼 있고 영국도 예정이 된 상황인데 아마 프랑스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SMR 쪽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과 또 공동 수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술이 현재 7.4%가량 강세고요. 보성파워 때 또한 3%가량 강세고 서두에 그 앵커님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추세가 좀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온 BHI라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성파워텍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HI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 원전 관련주였던 좋은 사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휴마시스 가지고 와봤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미 실적이 그 전년도 2020년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218억, 영업이익이 1,512억이 나왔고 전년 대비 매출은 604%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622%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이 고성장을 더 이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이제 3,264억, 영업이익이 2,032억이 나와서 1분기 만에 지난해 1년간 연간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 오미크론 변이라는 약간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아서 이제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아직까지도 이 국내 해외 쪽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이 호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 쪽에서 코로나19에 이어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를 개발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휴마시스의 높은 기술력이라고 하면 단기간 내에 어쨌든 진단키트를 완성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도 한 단계, 두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6% 가깝게 상승을 해서 11,5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1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손절가 라인은 12,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태광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이 포함이 된 G7이 어쨌든 LNG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NG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좀 독일이 LNG 프로젝트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3월달 이후에 LNG 프로젝트가 현재 20개 이상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LNG 관련돼서 뭐 조선주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업체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LNG 투자 확대로 해서 관련 기자재업체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DK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간이온세와 같은 그 관련 기자재 수주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는 결국 매출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전고점 부근인 14,500원을 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태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